저질렀던 소시적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 중에 제일 악명 높은 거를 하나를 꼽으라면 뭘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도 교수를 독사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독사과요? 그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 그건 살인미수잖아요. 독사과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라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학에 진행할 때 어디로 갔냐면 하버드로 가게 되죠. 뭐 이상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1류 국가였어요. 그 이때는 그렇잖아요. 유럽이 더 앞섰나요? 유럽이 훨씬 앞서 있었고 이때 유명한 물리학자는 별로 없었거든요. 하버드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당시 학문의 중심지인 유럽으로 갑니다. 캠브리지의 러더포드에게 가고 싶어서 자기 지원서를 냈지만 러더포드가 보기에 뭐 수많은 전 세계의 천재들이 막 보내는데 뭐 무슨 저 미국에서 뭐 이거 뭐, 하버드 이거 이거 좋은 대학인가 뭐 해가지고 그 뽑지도 않아요. 뽑지도 아니, 하버드 출신으로 하버드 뭐냐 하버드가 원서는 하버드 정도로 무슨 그 풍운의 꿈을 안고 하버드의 천재가 캠브리지에 왔는데 잘 안 풀리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칫했으면 인생 전체를 말아먹을 뻔한 지도교수를 독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천만다행히도 예. 그걸 이제 먹지는 않고 이제 발각은 됐죠. 사실 이거는 깜빡할 일 아니에요? 범죄, 그렇죠. 범죄. 범죄 행위인데 아마도 학생이고 그다음에 보안이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냥 그 덮어주고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의 인생이 바뀐 독일로 갑니다. 사실 이 독일로 간 게 오펜하이머에겐 신의 한 수예요. 아, 그래요? 독일의 괴팅켄이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여기에 갔는데 그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은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괴팅켄에 간 그 순간 괴팅켄에서는 양자 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고 있던 그 순간이에요. 그 시기에 하필 딱 나타난 겁니다. 거기. 아, 딱 맞게. 타이밍이 딱 맞게. 아주 기가 막혔네. 그 미국 물리학자 가운데는 아마 거의 한 명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이후에 물리학 미국의 물리학계를 끌고 가게 됩니다. 야. 사실 이렇게 오펜하이머를 만드는데 예. 그 괴팅켄에 있었던 막스 보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의 교수로 있었는데 사실 오펜하이머가 지금 문제가 많은 친구잖아요. 예. 캠브리지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하버드를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 얘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보론이라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이 이 오펜하이머의 결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주고 이거를 잘 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와. 인생에서 누굴 만나냐가 참 그러니까. 중요해요. 캠브리지에서는 완전 인생 저점으로 갈 뻔하다가 독일 가서 이제 보른 교수님이 약간 인생 은사를 만나가지고 칭찬의 힘으로 오펜하이머 확 바뀐 거네요. 어쨌든 그 막스 보른도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태계 독일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일을 떠나 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이 존경했던 오펜하이머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교수님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바꿔준. 그분조차도 이제 독일을 떠나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어찌됐건 나치 독일 때문이었으니까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좀 아 그래도 내가 연구소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